앵커가 직접 보는 리포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보고 그리고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자, 교보증권의 리포트인데요. 현대로템 목표가는 7만 1000원 상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폴란드의 2-1차 물량이 6조 원 이상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4차 양산 때는 분위기가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의 3분기 매출액이 1조 1200억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0억 원 수준인데 이게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11% 넘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에 폴란드에 K2 전차 14대가 인도됐는데 3분기에는 18대, 그리고 4분기에는 20대가 인도될 것으로 흐름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K2 3차 양산 때 대당 가격이 약 100억 원대 수준으로 이제 생산을 했는데 폴란드 1차 물량의 대당 단가는 50에서 60% 정도 비싼 가격인 150억에서 160억 원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1차 물량 총 계약 규모가 4조 5천억 원인데 장비를 제외하고 여러 기타 물량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자, 36% 정도인데요. 자, 올해 연말 4차 양산의 경우에는 예산 측정이 30%가량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능동 방어 시스템인 APS 체계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 2-1차 물량에도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통합적으로 한 6조 원 정도의 계약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4차 양산. 자, 단가가 130억 원인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한 60% 정도 할증을 붙여보면 대당 판매 가격이 200억 원을 넘게 됩니다. 자, 1차 물량 때와 마찬가지로 장비 제외해서 여러 기타 물량이 36% 정도 된다고 보면 한 5조 8천억 원 규모의 총 이제 계약 규모가 되도록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계열 전차, 그러니까 파생형 전차가 81대가 있는데 기사에는 군함 전차, 교량 전차, 그리고 공병 전차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대당 단가는 알 수 없지만 한 20-30억 원대 정도니까 여기에다가 60% 할증된 가격을 붙여봐서 그렇게 수출을 하면 한 3,900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2-1차의 계약 규모는 총액 한 6조 3천억 원 규모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 지금 상향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자,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지금 0.16% 정도 흐르고 있는데 오전에 양봉으로 전환한 이후에 지금 강보합권, 약보합권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고 리노공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목표가가 28만 원이 나왔는데 이번엔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의 프리미엄 약화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몇 안 되는 월드클래스 소부장 기업이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은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섹터의 프리미엄이 강해지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섹터의 프리미엄이 좀 약화하면서 주가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4월, 5월 주가에 비하면 지금은 한 30% 넘게 빠져있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몇 안 되는 월드클래스 소부장 기업이다. 자, 리노공업이 제작하는 리노핀 그리고 테스트 소켓이 신규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후공정 정밀 부품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고객 사용으로는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몇 안 되는 월드클래스 소부장 기업으로서 자,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향후에 AI 반도체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구조적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포트의 제목 자체가 다음 반도체 랠리에는 무조건 확보해야 할 기업이다 라고 붙여놨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리노공업은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높은 기술력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부진한 상황에서도 높은 실적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하고 있지만 상반기 실적이 매출액의 125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65억 원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하반기에는 AI 기능이 탑재된 애플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에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AI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이어져서 관련 반도체 연구 개발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신규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리노공업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랠리 때는 반드시 리노공업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은 오전부터 빠지면서 이제는 2%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반등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2%대 약세에서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손창현 팀장과 함께 다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